전 세계 아동노동 인구 1억 6천만 명. 그들을 위해 시작된 나눔 프로젝트. 가난과 노동으로 얼룩진 아이들에게 절망 대신 꿈을 선사한 소원의 기적. 장장 지구 네 바퀴 반을 돌며 만났던 지구촌 희망의 증거들. 반에서 패밀리. 2014년 다시 한번 지구 한 바퀴를 도는 4만 킬로미터의 여정. 그 도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방글라데시 중국에 이은 세 번째 소원의 무대는 남미 북서부의 콜롬비아입니다. 한반도 다섯 배 면적에 4,6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남미의 중심.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나라가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수도 보고타의 명소인 볼리바르 광장. 이곳에 호련이 등장한, 하지만 몹시도 낯익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소원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된 2010년부터 매 시리즈마다 참여를 했던 산 증인들이죠. 야, 나 진짜 무서워. 지구촌 노동하는 아이들에게 마법 같은 소원을 선물했던 정동근, 이재윤 마술사입니다. 미션 안 주시나요? 아니, 끝나기 무섭게 받아주시나요? 어, 열어봐. 2.0. 무수라스 팔로마스에 사는 바네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구조 아니야, 구조? 베테랑 소원지기답게 두 사람은 미션을 받자마자 무쏘로 향합니다. 수도 보고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96km. 무쏘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해발 800여 미터의 고원 도시죠. 인구 약 9,000명의 소도시지만 세계적인 에메랄드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 엄마 참아. 어, 힘들어. 거의 다 왔어. 엄마 참아. 길이 너무 오면서. 야, 꼬마애가 광산에서 일하진 않겠지? 곡괭이를 들어야 되는데. 맞네. 광산 가본 적 있어? 없지. 가본 적 있냐? 없지. 광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난 근처에도 가본 적 없어. 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곡괭이로 거기 벽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뭔가를 캐내는 거야? 곡괭이 들어봤어? 들어봤지. 엄청 무거워. 얘네 못 들어. 아, 호미가. 야, 호미 같은 경우는 광산에서 캐지? 이제 그렇게 그 쇳덩어리로 이렇게 찍는 건데. 와, 말이 안 되는데. 야, 아, 힘들어. 바네사. 드디어 도착한 바네사의 집. 근데 인기척이 바네사. 없습니다. 문 잠겼어. 문 잠겨 있어. 산 넘고 물 건너 힘들게 찾아왔건만 집은 굳게 잠겨있는 상황. 무작정 기다려보는 수밖에요. 어? 바네사? 바네사? 헬로, 올라. 한참 만에 외출 나갔다 돌아오는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바네사? 바네사? 올라. 꼬모데 아마?
바네사. 오, 반갑다. 이 소녀가 세 번째 소원의 주인공 바네사입니다. 반가워 바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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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국에서 온 마술사들이야. 마술사 정동근. 소개해 주는 거 아니야? 아, 마술사 이재윤. 그럼 여기 두 오빠한테 가족도 소개 좀 약간 해줄래? 얼마나 카테리나 잘다나. 나나지렛. 미 마마. 제이미. 안드레스. 미 헤르마노. 미 마미타. 비탈리나. 마르론. 미 프리모. 이조. 바네사. 바네사. 반가워요. 반가워요. 근데 바네사, 아버지는 어디에 계셔? 나 vivimos con él. 왜? 왜? Porque se paró de mi mamá. 아, 세파로 이혼했대요. 아. 그렇구나. 아. 씨? 자, 따라가요. 그럼 공부해서 ordena. Mientras. 보기만 해도 아찔한 낭떠러지 옆.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마지막 집이 바네사의 집입니다. 병아리 가족과 함께 쓰는 이곳은 거실인데요. 그냥 흙바닥이라 창고처럼 쓰고 잠은 저 사다리 위 어두운 다락방에서 잔다네요. 다 망가진 매트리스가 전부인 옹색한 잠자리입니다. Dormimos arriba. 아니 그럼 일곱 명이서 자는데 위에 보진 않았는데 위에서 자면 좀 좁지 않아요? Muy pequeño arriba. Dormimos todos. 집은 좁고 허름해도 밝게 잘 웃는 아이. 바네사는 올해 아홉 살이랍니다. 콜롬비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비행 시간 그리고 막 산 건너고 물 건너고 결국에 와서 바네사를 만나서 사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만남의 기쁨도 잠시 아이들이 짐 나설 채비를 서두릅니다. 동근아, 애들 장화 신었다고. 어? 네 어디 가려고? 어디가? 다 장화 신고 나오네. 그 반대와. 밤옷 때 깨. 아과캐알. 어? 아차빨라. 아차빨라. 할머니가 일하고 계신 계곡입니다. 삽으로 계곡의 돌을 퍼내고 있는데요. 바네사는 제 키만한 삽을 받아들더니 익숙한 솜씨로 돌을 퍼나릅니다. 이거야말로 웬 삽질인가 싶은데요. 이렇게 열심인 이유는 산 위에 있는 광산에서 떠내려온 돌들 중에 간혹 에메랄드 조각이 있다네요. 아이들이 말한 채굴이란 계곡에서 초록의 보석을 찾는 일이요. 이건 뭐야? 꽈르소. 어? 꽈르소. 꽈르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기야 그렇게 쉽게 찾으면 보석이 귀할 리 없죠. 20여 번째 삽질 중이구만 소득이 없습니다. 햇빵만 한 건 알아. 근데 평소에 삽질을 뭐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발도 물 안에 있고 물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퍼서 올리다 보니까 허리도 되게 아프고 삽을 들어 올릴 때 흐르는 물을 정면으로 맞춰야 되는 게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다음 타자 동근 씨도 내내 허탕이긴 마찬가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는데요. 오, 야 여기 여기 여기. 찾았어. 넛! 하나 더 찾으라고? 우와! 대박!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죠?
말로만 듣던 그 초록빛깔의 보석 에메랄드입니다. 얼른 에메랄드를 입안에 넣는 바네사.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바네사만의 노하우랍니다. ¿Qué hacemos? Venderlas. ¿Venderlas? Sí. ¿Qué qué hacen? Estas pequeñitas por ahí para embalachar arrocito. Por ahí, pero no valen. Esas no valen nada.